여러분, 이 새끼를 잃은 어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무지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새끼 잃은 어미 원숭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고 쫓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며칠 뒤에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예수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직 하나예요. 지옥문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위대한 것이죠.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가면 다 십자가, 붉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예배당이 있다는 뜻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다 주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온 하늘에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찬양이 터지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